아, 코로나구나. 일주일 동안 이방 안에서 뭘 해야 돼? 먹고 자는 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18일까지 격리하라고? 진짜 18이네. 자가격리 브이로그라고 해놓고 방구석에서 쳐먹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진홍님 격리해 축하합니다. 따랑따랑따.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리는 왜 이러고, 목소리는 왜 이러냐면, 머리는 어제 짧게 쳤고, 너무 아픕니다. 주말, 오늘이 화요일이거든요? 근데, 주말부터 목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냥 목감기약, 그냥 간단하게 약국에서 사 먹었는데, 그래도 아픈 거야. 그래서, 그래, 뭐 약국약은 원래 효과가 낮으니까. 근데 어제 올리브영 일하고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묘하게 온몸이 조금씩 근육통 있는 것처럼 아픈 거지. 혹시 몰라서 자가키트를 사왔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했는데 두드리 뜬 거예요. 두 번을 했어.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둘다 빡깍이 두드리 뜬 거예요. 아, 코로나구나. 이비인후과에 검사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온몸이 너무 아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몸도 몸인데 코도 너무 뜨겁고 눈도 막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하고 그 확인서를 올리브영 점장님한테 보내드려야 돼서 저는 씻고 병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최고다. 한숨도 못 잤어요. 뒤질 것 같아요. 아우 더워. 지금 10시 16분이에요. 집에서 8시 반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시간이 걸렸는데 8시 반에 진료를 봐주시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순삭일 줄 알았거든요. 대기가 막 30, 40분인 거야. 그래서 마스크 꽁꽁 싸매고 갔죠, 내과에. 신속 항원 검사를 했는데 역시는 역시 양성이 떴습니다. 박수 칠 일이 아닌데 이게 그냥. 원장님이 코를 쓰셨는데 역시 전문가는 다르시다. 왜냐면 제가 쓰시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커피랑 서브웨이를 배달을 시켰거든요. 약을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하니까 홀드포크로 시켰어요. 양파 올리브 게마니. 소스는 렌치, 스모크 바베큐, 스위트 어니언. 맛있어. 뜨끈한 국밥 같은 게 먹고 싶었는데 가서 먹을 수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은 배달시키면 맛없는 거 알죠? 그래서 서브웨이를 배달시켰습니다. 제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졸라게 덥다. 여기 창문이 뒷베란다랑 연결된 창문이라서 바깥에 창문 열고 지내려고요. 보건소에서 문자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은 진짜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야, 일도 안 나가고 너무 부럽다면서 제가 그냥 안 아프고 일할게요. 돈도 벌고. 올리브영도 출근 못하고 편의점도 못 가고. 죄송한 거지. 코로나 걸리고 일안 나가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전혀. 그냥 건강하고 일하는 게 최고다. 일주일 동안 이방 안에서 뭘 해야 돼? 진짜 먹고 자는 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카메라상에서는 제가 너무 멀쩡해 보이겠지만 정말 아파요. 어제보단 살것 같아서 지금 카메라를 켠 건데 일주일 동안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을까 내가? 그럼 쇼핑을 한번 해볼까요? 가쁜 쿠팡 쇼핑. 이거 자주에서 산 잠옷인데 너무 괜찮아요. 근데 가슴이 너무 파였어. 18일까지 격리하라고? 진짜 18이네. 다 연락을 드렸고요. 네, 저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를 볼게요. 안녕. 넷플릭스를 로그인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추천. 이거 진짜 존잼이에요. 우아한가, 여러분. 너무 재밌거든요. 꼭 보세요. 임수양님 연기가 미쳤습니다. 요거랑 어제 최근에 끝낸 드라마 마성의 기쁨. 진짜 이거 너무 슬퍼요, 재밌고. 이거 진짜 꼭 보세요, 여러분. 요즘 인기가 많은 요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어머, 내 얼굴 뭐야? 먼지 뭐야? 요거를 볼게요. 안녕. 요거 말하는 거 들으셨죠? 영호가 말을 해요! 들리셨죠?
여우야, 여우야. 너 아까 그런 말은 어디서 배운 거야? 약은 3일치 지어서 왔어요. 영양제 타임. 3개를 챙겨 먹어요. 갑자기 약쟁이 시간. 다 나우푸드 거 먹거든요? 나우푸드가 저렴하면서 괜찮은 브랜드여서 탈모 때문에 비오틴이랑 맥주 효모랑 멀티비타민 에이야! 이렇게 3개를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 탈모약 저는 모모페시아를 먹어요. 전에는 찐탱이 약을 먹었는데 이번엔 조금 저렴한 카피약 모모페시아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택배가 와가지고 MMLG에서 티를 하나 샀거든요? 무신사 보니까 MMLG 반값 할인하더라고요. 너무 프린팅이 귀여워가지고 보자마자 바로 샀거든요? 짠! 2만원 후반대 샀고 제일 큰 사이즈, 라지 사이즈를 샀어요. MMLG 반팔은 처음 사보거든요? 티는 처음 사보는데 오, 사이즈 꽤나 넉넉. 요런 프린팅이에요. 졸기죠, 여러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오, 사이즈 완전 괜찮아. 오버핏이야,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딱 오버핏이야. 여러분, 제가 라지를 입으면 이제 오버핏입니다. MMLG가 사이즈가 크게 나왔나봐요. 이게 라지 사이즈인데 프린팅 너무 귀엽죠? MMLG 1987, 요 가운데 물고기. 너무 귀여워요. 2X 라지까지 입으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너무 잘 샀다. 근데 이 와중에 옷이 와서 좀 행복한 것 같아. 반팔티 그만 사야 되는데. 엄마 존나. 밥버거. 똥스 밥버거, 구운햄 밥버거랑 치즈제육 밥버거. 살 가치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구분하는 일을 했어요. 나치의 전화 인사에 신뢰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랑 그래 좋아요를 누릅니다. 저런 말을 해? 이랬습니다. 검사는 사건과 무관한 데다 차별적이기까지 한 발언으로 변호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네? 네, 기각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보호자님. 엄마가 라면을 끓여다 주셨어요. 라면. 잘 먹. 여 거의 12시가 다 됐고요. 아까 쿠팡에서 시킨 요게 왔어요. 살균 칙칙이 제 손이 닿았던데 다 뿌려놓고 방에서 나갈 때마다 수시로 뿌리려고 샀습니다. 잠은 안 오고 넷플릭스도 보기 지겹고 해가지고 편집을 좀 하다 자려고요. 촬영, 아파서 촬영은 못하겠고 찍어놓은 거 편집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편집 좀 하다가 자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편집 좀 하다가 잘게요, 여러분. 안녕. 첫째 날 끝. 오늘은 이틀째고 너무 띵띵 부었는데 어제보다 확실히 근육통은 없어졌거든요. 목이 너무 아파요. 오늘 밥상은 마늘햄과 돼지고기 김치찌개입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톡 쏘는 그런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에이도 먹고 싶은데 아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다 봐가지고 볼 게 없네 지금. 새로 또 뭐 하나를 정주행을 해야 하는데 환원을 한번 볼게요. 뭐야? 뭐야? 맛이 안 느껴져요. 그 코로나 걸리면 미각을 잃는다는 말을 안 믿었거든요? 김치찌개 짠맛이랑 햄 짠맛밖에 안 느껴지고 그런 김치의 맛, 햄의 맛도 안 느껴지고 콜라도 콜라의 그 특유의 맛도 안 나고 그냥 단 탄산을 먹는 느낌밖에 안 나요. 어머. 설거지 하고 커피를 먹을 거예요. 크링 크링. 어제부터 상큼한 게 진짜 땡겼거든요. 깔라만 씨 에이드를 사다 주셨어요.
와 완전 셔. 대박 사건이네. 대박 감동 아니냐고. 엄마가 이렇게 저녁 밥상을 해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존나 사기라. 존트 맛이네. 존나 맛있다네. 엄마 사랑한다. 근데 맛있다. 고맙다. 3일째 아침이고요. 오늘 3일째인가? 와 수 뭐 냄새도 못 맡겠고 머리도 아프고 눈알도 뜨겁고 여기 밑으로는 좀 괜찮아졌는데 여기 주변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약이 오늘 거밖에 없는데 더 아프면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버텨야겠죠? 목이 날 생각을 안 해요. 수박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환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네. 수박이 먹고 싶었어 어제부터. 그냥 무 먹는 맛이야. 와 큰일 났다. 커피의 고소한 맛도 안 느껴져. 쓴맛도 안 느껴지고. 밥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배가 안 고파서 시리얼 먹도록 할게요. 어제 쿠팡에서 시킨 손소독제가 왔거든요. 웰킵스 퓨렐 어드밴스드 손소독제인데 354ml에 6,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리뷰가 되게 좋아가지고 한번 속는셈 치고 샀는데 진짜 깔끔해요. 제가 지금 후각을 잃어서 향은 잘 모르겠는데 평소에 손소독제 하고 끈적임이나 살짝 손에 남는 그런 찝찝함 느끼셨던 분들 있잖아요.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워터리하게 샥 마무리되는데 보들보들하게 마무리가 돼서 집에 딱 회사에 딱 이렇게 놔두셔가지고 수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괜찮습니다. 추천. 점심은 소시지랑 엄마가 육개장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카메라 배터리가 없다. 안 돼. 여러분 안녕. 오 서거기. 육개장엔 서거기. 4시 10분이거든요. 편집하려고 맥북 켰는데 몸이 약간 어제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 다시 몸이 조금 찌뿌둥해져가지고 살짝 아프지만 그래도 내일 또 브이로그를 올릴 거라서 열심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덜 더워서 조금 덜 더울 때 편집을 해야 좀 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더 뒤지겠는데 편집까지 하려면 골머리 썩어서 최대한 좀 더 더위가 오기 전에 편집을 후다닥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제 친구와 소통하고 있고요. 아까 엄마가 사다준 메가리카노 먹고 있고 너 헌지고 있어? 샐러드 파스타 만들었고요. 오늘은 라이트하게 저 78kg잖아요. 가벼운 마음을 한번 먹어볼게요. 그 맨날 먹어도 맛있는 건 뭐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Hello from the outside. 안녕하세요. 저는 지나주 친구 공감님의 짤짤 여자입니다. ESTJ 여자예요. 절대 아니고요. 저는 순수한 ISFP입니다. 엄연경. 다 누워있는 여자? 같은 엄씨. 화수목금 4일 차고 1시 반이에요. 오늘이 진짜 꿀잠 잔 것 같아요. 씻고 또 다시 노랭이 잠옷으로 갈아입고 왔고요. 기오메르 데일리 파하 시카패드로 피부결 정리해줄게요. 요거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건데 괜찮게 쓰고 있어요. 각질 정돈 해주면서 피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패드인데 패드 사이즈도 요렇게 커가지고 그냥 한 장으로 쓱싹쓱싹 닦아주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쿨링감도 있어서 샤워하니까 너무 개운하네. 면도는 귀찮아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구달 맑은어성초 진정 수분 세럼. 요것도 구달 선생님들이 보내주셨는데 벌써 요만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거 너무 좋아요. 딱 진짜 여름철에 수분감만 있는 세럼. 뭐 에센스 찾으셨던 분들 너무 괜찮아요. 진짜 워터타입인데 수분감은 쫙 채워주는 토너 다음 단계에 발라주기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두통도 좀 사라지고 근육통도 사라지고 오한도 없어졌고 다만
목 아픈 거랑 코 막히는 거랑 냄새 못 맡고 맛을 못 느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운드레 포맨 자작나무 수분크림 요것도 브랜드에서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여름철에 건성분들이 쓰기 좋은? 아니면 복합성이신데 속건조가 조금 있으신 분들? 되게 괜찮아요. 향도 없고 마무리감이 쫀쫀촉촉하게 돼가지고 메이크업 하시기 전이나 나이트 케어 때 발라주시면 아주 좋을 크림입니다. 아로마티칼 로즈마리 루트 인 앤서를 흔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사지 오 시원해. 아점 먹기 전에 제가 쓴 수건이랑 잠옷을 좀 세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점심은 어제 먹은 그 샐러드 파스타랑 엄마가 어제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사다 주셨어요. 이렇게 아침 겸 점심 먹어보겠습니다. 파스타 샐러드 쿠팡에서 산 거 괜찮아요. 맛있어요. 추천 추천. 안에 소스가 있어가지고 넣고 흔들어서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 소세지에 꽂혀가지고 오늘 저녁은 치킨이랑 로제 떡볶이입니다. 와우 정말 맛있겠다 그죠잉? 스승님 부관주가 잘 이끌어준 덕분이다. 이 집안에서 며칠 치고 갈 곳 없는 저를. 네 여러분 오늘은 자가격리 이틀 남은 날. 오늘은 비빔면이랑 어제 제가 김밥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김밥을 만들어주셨어요. 뭔가 얼굴 꼬른 페인인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몸은 이제 거의 다 나았고 맛을 잘 못 느낀다고 했잖아요. 어제까지 맛이 안 났는데 오늘은 맛이 한 30% 정도 나요. 이 비빔면의 매콤한 맛이다. 오늘 일요일이고 내일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만 격리를 하면 해제가 돼요. 어떡해. 일요일입니다. 지금 엄마가 냉모미를 만들어주시고 돈가스도 시켰어요. 화면 보는데 존잼. 오늘도 메가리카노. 커피를 시켜서 먹고 있는데 커피 맛이 안 나요. 토맛이 나. 진짜 구라 아니고 살짝 애기 토맛? 아점은 그렇게 김밥이랑 비빔면 먹고 어? 저희 엄마 손 큰 거 보이세요? 요렇게 먹습니다. 돈가스 왔고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격리 마지막 날입니다. 자가격리 브이로그라고 해놓고 방구석에서 쳐먹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아점은 짜파게티예요 여러분. 짜파게티 두 개. 제로 콜라. 짜파게티 맛이 느껴져. 느낄 수 있을 때 느껴야 돼. 근데 멍청이 새끼같이 후레이크를 안 넣은 거죠. 나 후레이크 좋아하는데. 후레이크 안 넣은 걸 물 버리고서야 알았어. 너무 맛있다. 제가 짜파게티 자체를 몇 달 만에 먹어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짜파게티가. 그래서 엄마한테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죠. 코가 막히니까 또 맛이 안 나. 개빡치네. 갑자기 또 맛이 안 나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첫날에는 되게 열정적으로 이것저것 말도 많이 하고 분량 늘리려고 많이 했는데 가면 갈수록 카메라를 드는 횟수가 적어져가지고 거의 그냥 먹방 브이로그일 것입니다. 여름에는 걸리면 안 될 병이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진홍행 경미해들 축하합니다. 따랑따랑따. 여러분 드디어 누워있다가 갑자기 생각났어. 카메라 왜 이렇게 밝은 거야? 여러분 경미해제됐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고요. 7월 19일 12시가 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몸이 일반인 상태는 아니어서 좀 머리 이렇게 세게 흔들면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픈데 무튼 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때 또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좀 마스크 잘 쓰고 외출도 웬만하면 자제하고. 그래서 무튼 여러분 제 일주일 동안의 영상 진짜 좆도 없지만 처먹는 것밖에 없지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내일 반갑습니다. 행복한 올리브영입니다를 외치러도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내일 열심히 화이팅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만 잠에 취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거 찍으려고 12시까지 안 자고 버팅긴 거거든요. 이거 뭐야. 지금까지 테이블이랑 선풍기랑 맞닿고 있어서 다다다다다 소리가 좀 들렸더라도 이해해주세요. 다시 촬영하기 귀찮아.